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T스타 TV 함께하는 기상대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마질이 왜 이런가 이러시는데, 케미, 안 좋아서 그래요. 케마질이 왜 이러냐고? 케미 안 좋아서, 이티 형 컴퓨터 못 쓰세요 이러시는데, 내가 산 거 씁니다. 컴퓨터 내가 산 거 쓰고 있어. 이티 형 테란에 왜 스쿼지가 있나요? 이러시는데요. 네, 없어요. 어디 있다는 거야, 스쿼지가. 이게 스쿼지야? 이게 스쿼지야? 이게 스쿼지냐고. 어? 어디가 스쿼지라는 거야, 이씨. 에, 나쁜 애야. 자, 쭉쭉 찍어주더라면서. 방송 왜 이렇게 일찍 하시냐고 하시는데요. 네, 방송 시간이 18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후 1시에 오버워치 방송, 그리고 18시에는 스타 방송이 이어지니까요. 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쭉쭉 찍어 주도록 하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제가 그냥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요즘에 좀 상태 안 좋잖아. 요즘 리그 오브 레전드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별로 방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판 뭐 이 정도 할 정도지. 딱히 그거를 막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이티아 집주소 불러주세요. 굽네 치킨 시켜드릴게요 이러시는데, 제 집주소를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안 주셔도 돼요. 예, 굽네 치킨 안 주셔도 돼. 자, 굽네 치킨, 굽네 치킨. 이티아 형제 있나 이러시는데, 형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자, 이게 들어왔는데 나가겠죠? 분명 나가겠죠 이거? 안 나가시나요? 니마 이거 안 나가셔? 그죠, 나가야죠. 예. 이게 나가는 게 맞고요. 예, 사례면 안 받아 멀티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 전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티 레이스 뭐 이 정도도 사용해볼만 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 형이 동생이 스쿼지고 형은 무탈이라고? 야, 가족은 건들지 말자. 진짜 그거는 양심껏 하자 얘들아. 아니, 가족을 건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자, 얘가 여러분들의 막 부모님, 뭐 가족분들을 제가 멘트로 막 사용한다면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도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서로 그런 거는 뭐죠 이거? 네, 서로 그런 거는 지키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죠 이거? 뭐죠? 어떻게 된 거지? 뭐죠? 아니, 갑자기 12시로 저 올릴 일이 있을까? 그게 참 의문이네요. 예. 12시로 올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12시로 막 들어오셔가지고. 뭐죠, 이 완벽한 위치는? 예. 아니네. 자, 이거 띄워주면서. 자,
자, 레이스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사내망이 이거를 얼마나 잘 막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좀 달라지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사내망이 잘 하고 있어요. 예, 성큰콜을 짓고 깔끔하게 뭐 드론 피해 받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또 깔끔하게 잡아냈고. 자, 이게 다음 콤보가 사내망 어떻게 이어질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네, 가스를 못 캐게 해주는 거, 사내방 지금 뮤탈스크나,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때, 이제 압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오버로드부터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버로드 잡았고, 잡았고, 자. 오버로드 잡고. 스포 콜로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스파이어를 짓고 있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로킹 레이스 가는 거고, 자, 무조건 그것만 막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오버워드 일단 끊어주면 세레메 스포 콜로니를 짓던지 말던지 일단은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스포 콜로니 짓고 있죠. 오버로드 막혀서 자, 클락킹이 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사내방이 클락킹이 되면은 제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락킹 되면은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베럭 하나 더 짓고 찔러 볼게요. 자, 클락킹 됐나요? 자, 컨트롤. 아, 슈퍼. 자, 사람 피해를 어느 정도는 받았기 때문에, 예. 자, 막 엄청 사람만 유리하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막 유리하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컨트롤 싸움이고 운영 싸움이고 상대방 스피드업까지 눌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여기에서 상대방이 이제 분명 스피드업 찍으면서 뮤탈스크한테 더 투자를 할 텐데, 저는 그 타이밍에 오히려 상대방이 또 견제로 하는, 견제하는 컨트롤 왜 이러냐. 부대적이 자꾸 풀리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최대한 이 운영적인 측면을 살려주도록 하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상대방이 괴로운 겁니다. 딱 11개 딱 찍어주고요. 예, 만인 위주로 생산을 해주고. 상대방 이후 플레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냥 이대로만 간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만인이 나왔을 때 상대방이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예, 자, 자, 사정거리가 딱 됐기 때문에 지금 딱 치고 나가는데. 자, 엠베 지어주고. 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레이스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예. 상대방 본진에 오더라고 하더라도 갑니다. 자, 확실하게 끝내줘야 돼요. 본진 오더라고 하더라도 가요. 성큰이 없을 타이밍이라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가서 끝내주면 이깁니다. 성큰 자, 마린 이만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순 뮤탈리스크만으로 막기 좀 껄끄럽죠? 자, 스쿼지 못생긴 거! 아, 마린 잡았다. 자, 이렇게 뮤탈 또 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압박적인 거고요. 자, 스파이어 또 때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병력 쭉쭉 찍어내면서 병력 충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앞마다 멀티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5번은 스피드업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사실 뮤탈스크를 모았다라는 얘기고 네, 그 타이밍에 들어오는 이 바이오닉 병력들의 공격을 상대방이 막기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안 들이대 되겠네요. 예. 사내방이 들어올 거거든요. 예. 내 생각은 사내방이 공격을 할 거야. 자, 그때. 오 마이 갓. 자, 수비를 하고. 입구 쪽 막고 있죠? 저 보이시면 알겠지만은 지키고 있고 스캔? 어! 로커를 왜 못 잡았어! 잠깐만요! 님들! 로커! 아 잠깐 레이스 나 어디가! 아 잠깐만! 아니 이걸 또 베스를 가야겠대. 로커 한 개를 못 잡았어, 이 난리네. 와요. 자, 이제 제거를 했고, 이 사내방이 뭐 다른 거 오는 걸로 이거를 막아내기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오버로드도 많이 잡혔고, 예, 사내방이 뭐 다른 거 하기엔 좀 껄끄러운 상황이 맞거든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버텼고, 메딕 뽑아주면서 이제 베스 뽑고, 천천히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급하게 갈 필요 없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급하게 앞마당 날렸고 멀티 날렸고 서로 본진만 있는 상황이라면 테란이 훨씬 좋지.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자, 판단 좋았죠. 사내방 확실히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끝내줬고. 저걸 못 잡네. 자, 정찰 한번 해볼게요.
자, 진짜 안전하게 앞마다 멀티합니다. 자, 스쿼드 갖다 박는데 중요한 건 멀티가 없어. 정말 희소식이야. 상대방도 이제 지심 없을 텐데. 저 병력이 없고, 이거죠. 상대방도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게릴라 빈집, 이런 플레이밖에 할 수가 없다. 변수가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움직임, 이 스탑러커, 스탑러커만 조심해주면 돼요. 스탑러커. 계속 베슬로 마나 될 때마다 러커만 줄여줘도 이득입니다. 앞마다 멀티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적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렇게만 플레이해줘도 충분히 좋은 상황이고. 자, 뭐죠? 스쿼지? 스쿼지가 왔나? 러커 맞네. 자, 투스타기 때문에. 자,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한번 죽으면 저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되게 신중하게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히드라 러커 체제인데. 계속 이렇게 싸우면 돼요. 아니야. 자, 레이트 메카닉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싸우네요. 뭐야. 굉장히 잘하네. 고통스러워, 뭔가.
제가 급하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어, 그건 맞는 것 같아. 급한 건 상대방이야. 드론이 왔다 갔다 하던데. 와, 설레발도 되게 집중을 잘하고 계시네요. 이게 어, 나는 그냥 내가 유리한 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 집중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업그레이드 때문인가? 뭐 때문인지 몰라. 사내배 아빠 굉장히 거세네요. 그래서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이게 내 컨트롤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건 이겼죠? 어. 이건 이겼어요. 이렇게 들이대면 안 돼. 아. 자, 아, 네, 좋아요. 방금 전 전투에서 이득을 많이 받고, 탱크 숫자는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탱크 비율 깨지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아, 멀티 하나 더 돌리고, 자, 이 멀티만 돌아가면은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어. 무조건 좋은 거야. 멀티가 없어요. 에. 밑에 멀티 뭐 깨면서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수수병력이니까 이걸 빼고 뚫으면 돼요. 어차피 탱크 화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하는 상대방 입장이 껄끄러운 거지, 상대방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제 병력을 투자하는 게 껄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결국 그리고 베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러커는 결국 죽어 나간다는 얘기고요. 천천히 하면 천천히. 상대방도 1촉 즉발이야.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자, 사례 마지막으로 어? 다크스워 시간을 벌었네요. 멀티가 없는데 다크스워 어떻게 부리는 거지? 2업 있나?
아, 어쩐지 세더라. 자, GG. 와, 서로 치열하게 가난하게 싸워가지고 사내 본진 하이브로 지금 디파일로 간거죠? 제 유리한 상황이 맞았는데 와, 진짜 치열하게 싸웠다 이번에. 저그님께서 잘 버틴거야 이거는. 내가 최선의 플레이를 한건데 저그님 진짜 잘한거야. 리플레이 한번 봅시다. 와, 나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말을 못할 정도로. 예. 아, 근데 내가 내가 다른 막 플레이를 하기에 너무 힘들었어.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 이티가 너무 못했다고? 그건 그런데. 아니 그래도 잘했자. 야, 그래도 이겼잖아. 아, 칭찬 좀 해줘. 탐라벨리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리플. 그리고 벌초한 게 찍혔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여기서 못 찍혔으면은 피해를 못 줬을 텐데.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또 칭찬해주신 분들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오버를 잡고, 이 후반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똥 나올 뻔했네요. 아, 스프리프 깰걸. 레이스 들어와가지고, 그치? 오버로드도 없었는데. 아, 이쪽 멀티가 있었구나. 난 이거를 진짜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 이거 옛날부터 가져왔네. 레이스에 이은 바이오닉 콤보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의외로 상대방 로커가 센 거야. 이 업그레이드를 잘해놔서 그래. 내가 업그레이드를 애초부터 안 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그 업그레이드 된 그 병력의 생각보다 좀 허무하게 좀 무너졌었고, 이거 뮤타스크 없는 타임에 잘 들어왔죠? 그래서 뮤타스크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레이스한테 쳐맞고 뺐던 상황이었고. 이걸 상대방의 본진에서 막 막겠다라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또 이멀티를 또 깹니다. 에. 그래서 아, 이건 유리하구나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아, 스캔으로 이거를 때렸어야 되는데 스캔이 없어가지고 깨는데 오래 걸렸다라는 게 좀 함정이죠. 그리고 살레마 공격 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덕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비했던 판단 되게 좋았고, 이거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안 나갔었던 거예요, 이 병력들이. 그 다음에 사례 안마다 멀티하면서 우정을 들어갔던 건데, 너무 안정적으로 했나. 내가 산레발 너무 가난했었네. 내가 이 터렛을 지을 필요도 없었네. 그 정도로 산레발 가난했군요. 예. 12시 버튼도 깼고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멀티 가져갔고. 저도 이제 본진 자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마당 자원 하나로 그 수명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어서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뭔가 있는 줄 알았어. 계속 존나 버티길래. 아니 컨트롤이 너무 안 좋았어. 세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게 잘 됐어요. 방위업에서 내가 컨트롤뿐만 아니라 컨트롤을 또 뛰어넘는 게 업그레이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컨트롤 잘했어도 이 업그레이드를 못 이겨서 제가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못한 게 아니에요. 업그레이드가 안 됐잖아. 나도 업그레이드 이제 돌리려고 지금 엔지니어 인베이 짓고 있는데, 내가 못한 게 아니야. 2업이잖아. 아니 봐봐, 2업인데 노업 마린으로 이기기 진짜 힘들어. 아무리 바이오닉이 많다고 한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앞으로 나가면서 컨트롤도 했지만 이거 그냥 무너지잖아. 이게 2업이라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사내가 멀티 쪽으로 우회를 한 판단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본진 앞마당 쪽으로 좀 들이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해보는데 상대방도 이제 워낙 당한 게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중요한 거는 이티가 탱크를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건 되게 좋은 소식이고 히드라 러커한테 탱크는 투팩토리 탱크는 지옥과 같은 거거든요. 와 에어컨 트고엔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 에어컨 트고하라고 하시네요. 아 에어컨 트고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에어컨 트고엔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 에어컨 트고하라고 또 시청자분님께서 이렇게 또 와 시원하게 아 별풍선 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전투가 주요했죠. 상대방이 러커 비율이 다 깨진 상황이었고 사실 나온 러커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는 싸우자라는 생각을 해서 들어옵니다. 러커 많이 죽은 상태에서 근데 이걸 진영 자체가 탱크 시즈 모드에 했기 때문에 안 좋았어요. 예, 상대방 안 좋았는데 이거를 다 갖다 던지니까 여기가 없죠. 러커 이거 두 개가 다고 이쪽 멀티 뭐 가져가려고 뭐 온갖 짓을 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추가되는 탱크 베스 이 병력 비율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예, 상대방이 하이브는 뒤늦게 갔지만은 가스는 있지만은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거든요. 가난 상태이기 때문에 멀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러커 다섯 개 해가지고 이 디팔로 딱 한 번 타이밍에 버텨가지고 상대방이 꾹꾹 참은 거거든요. 멀티 날아가면 된다 한 번만 버티자 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돈 있는 거 다 지어짰어요. 지금 상대방 있는 돈 다 지어짠 거고 저는 상대방 빈집털이 생각해가지고 뒤쪽에 병력을 다시 배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공일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바의 뚫기도 좀 애매했고 이제 공이업이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공이업이 돼서 사내바 들어오는 거 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내바 딱 이 디팔러 타이밍에 이 러커랑 같이 왔었어야 돼요. 같이 오면서 탱크 라인 쪽에 다크손 뿌리면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베슬로 디팔러 커트 잘해줬죠. 그래서 사내바 더 이상 진출할 수가 없었고 가스가 너무 없어가지고 디팔러 뽑고 싶은데 가스가 없어가지고 결국 사내바 포기한 상황이었죠. 아 힘들었다. 자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화면 터치하시고 따봉 표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경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어컨 틀고 하세요. 아 에어컨 틀고 했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안 좋아.